자, 이게 여기 버튼이 잘안 눌린다고 했죠? 이 버튼이 안 눌리는 이유가 이 치약을 할때그 찌꺼기들이 요 버튼과 그 사이에 가서 끼나 봅니다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막 손가락을 넣어서 벌렸더니 이 사이에서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. 이렇게 떨어져서 이 안에서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를 수리하는 방법이 지금 좀 눌리는 것 같기도 한데, 이게 훨씬 오래전부터 고장났거든요. 수리하는 방법은 이 버튼과 그 사이에 낀 이런 이 치석도 아니고 뭐 하여튼 칫솔로 된 석회질 이런 애들을 제거해야 될것 같습니다. 필립스 이 모델에서 이게 나오는 게 보죠,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. 이렇게 그 버튼이 안 눌리면 그 사이에 있는 이런 이물질을 제거해야 된다. 떼어내고 있는데 이 돌이 굉장히 큰게 여기 아예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벌릴 수가 있네요. 벌리고 큰 돌들이 있어 여기 아직도.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돌돌 좀 꺼내고 있는데요. 다 빠진 것 같아. 아직도. 신기하죠? 자, 여기 이런 사이즈의 돌들이 이 버튼과 이 사이에 들어있어요. 이게 잘 누르죠? 이 사이에 점점 쌓여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. 일단은 얘는 살렸고 뭐 얘는 원래 잘 됐는데 여기도 쌓이면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필립스 전동 칫솔 버튼 안 누르시는 분들은 이런 돌 이제 치약에 가서 굳어서 생긴 것들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제거해야 된다. 자,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